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고 하울을 찍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레고 스토어에서만 산 레고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지금 뒤에 보이는 레고들이 레고 스토어에서만 구입을 한 거고요. 제가 산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산 레고는 바로 이거예요. 프렌즈. 그때는 레고를 막 이렇게 많이 살 줄은 몰라서 한 1,070피스짜리 좀 조그만 걸로 샀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그래서 보자마자 막 사고 싶어서 샀거든요. 근데 보면 여기 다 캐릭터들이 있는데 여기 이게 순서대로 로스, 모니카, 챈들러, 피비, 조이, 레이첼 그리고 그 커피 사장님이에요.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닮았어요. 이 표정도 그렇고 얼굴 그 머리카락이랑 옷이랑 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. 피비는 기타도 가지고 있고 조이는 피자 들고 있고 레이첼이 시즌2가 보면 거? 거기 보면은 그 커피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. 이걸 사서 이거는 실제로 제가 했어요. 그래서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바로 제가 한 레고가 이거고 이걸 보시면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보시면 여기 보면 메뉴도 있고 이게 조이인데 피자를 들고 있어요. 그 앞에 피자도 있고 또 여기 커피하우스 사장님 여기 앞에 마카롱도 있고 커피잔도 있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빗자루도 들고 있어요. 아, 건터였나, 이름이? 아무튼. 그리고, 이렇게, 머신 같은 거. 그리고 여기 지금 다 문을 열어놨는데, 닫을 수도 있고. 서비스 하는데. 그리고, 레이첼이랑 로스랑 사귀어서 제가 바로 옆에 놨고요. 모니카? 레이첼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때까지만 해도, 모니카랑 챈들러는 안 사귀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챈들러는 해가 끝나고 온 것처럼 해놨고 삐비는 이렇게 앞에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. 삐비가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웃긴데 닫고 바로 센트럴파크라는 커피집입니다. 짠. 너무 이뻐요 진짜.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레고는 그 다음으로 산 유령의 집입니다. 이거 진짜 짱이에요. 저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이거를 다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다 했는데 보여드릴게요. 이것이 다 완성한 모습입니다.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저씨 티켓 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. 진짜 대박. 와. 이렇게 열 수 있고 또 디테일을 보면 이렇게 문을 열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티켓 주던 아저씨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일로 가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뻥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머리랑 다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. 무섭게 보세요. 여기 음료 같은 거 파는 아저씨도 있고 놀이기구, 유령, 피아노 치는 거 이렇게 다 있고 진짜 대박인 걸 보여드릴게요. 어? 응. 대박인 게 이렇게 올라가요. 뭐지? 이렇게 올라가요. 뒤에서 보이면 언니 끝까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레고는 바로 광장이에요. 제가 그 파리시안 레스토랑, 파리 레스토랑 지을 때 마을처럼 꾸미고 싶다고 했잖아요. 바로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그 무듈럭끼리 연결해가지고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광장이 원래는 그 레고스토어에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가니까 우연히 발견해서 하나 남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보면
들기도 무거움. 16세 이상이고 이게 피스가 4,002피스 엄청 무거워요. 보면 막 아직 하진 않았는데 막 분수도 있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진짜 마을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레고는 저기 뒤에 보이는 해적산 레고입니다.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16세 이상 2,545피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도 아직 뜯진 않았는데 이렇게 고기도 있고 완전 그 원피스 루피 그거 생각나는 것처럼 또 만들어 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레고는 바로 부가티입니다. 이거는 16세 이상 그리고 3,599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 4,000피스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무거워요. 아무래도 자동차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레고는 바로 람보르기니입니다. 이거는 진짜 더 어렵나 봐요. 그래서 18세 이상이고 그 피스는 3,696피스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진짜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. 진짜 얼마나 퀄리티가 대박일지 너무 기대됩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레고 스토어에서만 순수하게 산 레고들을 다 보여드렸어요. 바이! . 처음에는 그 프렌즈 레고 살 때 이런 조그만 봉투에 담아줬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줬냐면 이런 박스에다가 이렇게 엄청 큰 봉투로 해가지고 줬어요. 진짜 엄청 이게 느껴지시나요? 얼마나 큰 줄? 그리고 이것들은 그 레고 사니까 요즘에 그런 약간 이벤트 같이 준 거예요. 그래서 총 3개 왔어요. 그럼 나중에 이거 타는 것도 소개시켜 드릴게요. 무릎 꿇고 보여줘야 돼. 뭐야? 오빠 그 끝까지 보여줘야 돼. 다시. 어머. 오빠 이거 좀 도와줘. 오빠 큰일 났어. 오빠 큰일 났어. 이거. 모르겠어? 어? 모르겠어. 이거 다시. 오빠 너 올라가는 거 좀 보여줘. 다시. 그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시죠.